안녕하세요. 개발자 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거는 Secured Field인데요. Command Shift L을 눌러서 한번 살펴보죠. Secure Field네요. Secure Field. 이름도 잘못 지었어. 네. Secured가 아니고 Secure Field입니다. Secure Field. Secure Field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ure Field이고요. 마찬가지로 VStack으로 만들어 놓고 텍스트 에디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레이블 여기다 레이블을 넣어 보도록 하죠. 텍스트도 레이블이니까 레이블 넣고 뭘까요? 옵션을 눌러서 도움을 받아보죠. 그냥 텍스트 필드가 이렇게 있고 시큐어 필드. 그냥 이렇게 들어가네요. 넣어볼까요? 네. 그리고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변수로 my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넣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오! 정말 비밀번호 입력 받는 것처럼 잘 뜹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되는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애플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APPLE is red. 그쵸. 여기다 입력한 게, 요렇게 잘 나오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는 주로 이제, 보안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보안이 필요 없는, 없다는 게, 얘가 암호화가 안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내가 입력하는 걸 봐도 상관없는 것들. 얘네가 텍스트 필드가 되고, 뒤에서 내가 뭐라고 입력하는지 봐서는 안될 것들. 요런 게, 시큐어 필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뭐 텍스트 필드 스타일의 라운디드 보드 하면 똑같이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재밌는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튼 해서 이렇게죠. 여기가 if Secure 모드 is secure 모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큐어 모드는 true고요. 만약에 시큐어 모드라면 우리는 시큐어 필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시큐어 모드가 아니라면 그냥 뭐 텍스트 필드를 쓰죠 뭐 텍스트 필드 버튼은 눌렀을 때 시큐어 모드가 토글이 되는 걸 거고요. 텍스트는 change 정도 넣으면 될까요? 자, state 이러면 그쵸? 여기에 돌아가고 왜죠? 뭐가 문제죠? 안될 이유가 없는데? 다시 해볼게요. 네. 여기에 애플 그 다음에 체인지 뿅. 네. 요게 텍스트가 아니라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미지에 시스템 네임에 락? 뭐 이런 거 해서 눌렀을 때 ASTF
네, 요렇게 자물쇠 버튼 아닌가? I. 네, 요런 거. 오, 그럴 사이즈였어요. 잠시만요. H 스택으로 버튼까지 감싸주면 요렇게죠, 요렇게. 네. My 누르면 좋지. 그쵸, 요런 거. 요런 것들 많이 있죠. 이 오른쪽에 뭐눈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 것들. 요렇게 시큐어 필드를 이용해서 네, 정보를 잘 뒷사람으로부터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필드와 시큐어 필드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